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통해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할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합니다. 먼저 첫째로, 내가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케 되도록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에 나와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1년에 3번, 곧 늦은 봄철의 유월절, 가을의 초막절, 이른 여름의 오순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아올 때에 자신이 키우던 짐승들 중에서 직접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준수하기 위해 신경을 많이 써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함과 편리함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방법이 돈을 이용해 재물을 구입하는 것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효용성 속에 욕심과 욕망이 비집고 들어가 본질이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못하였고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착취의 장소가 되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가 도리어 죄악 행위가 만연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라는 외침이 자칫 본질을 흐릿하게 하고 나의 욕망과 욕심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살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나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로 순종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상인들은 성전을 자신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곳이 되고 선포하는 장소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전이 누구의 소굴도 아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으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곳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교회되어 교회를 경험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기에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빠진다면 우리는 어느덧 나의 소굴로 교회를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희생은 오늘 어떻습니까? 순종을 통한 희생적 섬김으로 우리가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나의 소굴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되어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씀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삶의 실천을 이뤄가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이 엄습해 올 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상아탑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엄습해 올 때
더욱 기도함으로 나의 욕망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나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내 영혼의 변질된 모습과 교회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